자, 일단 채비는 어차피 반유동이죠. 반유동입니다. 일단 반유동 개념에 대해서 면사 매듭이 있어야 되겠죠. 원줄에 면사 매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사 매듭에 걸리게끔 오염 구슬, 그죠? 반응 구슬이라고 하죠. 반응 구슬 및 그 찌 멈춤 구슬이죠. 그걸 하나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막대 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막대찌는 여러분, 그 호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막대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2호 부력의 막대찌가 가장 좋아요. 왜 2호 막대찌를 쓰느냐, 막대찌도 부력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제로, 뭐 저부력 막대찌부터 고부력, 많게는 5호, 6호, 심지어 7호, 8호, 10호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2호 정도의 막대찌가 가장 무난해요. 왜 그러느냐, 자, 이거 숭어 낚시는요, 전적으로 똑같습니다. 뱅에돈 밑밥을 가지고 뱅에돈 밑밥을 쳐서 그 뱅에돈 밑밥에 숭어가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요. 표춘까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밑밥을 쳐서 내가 그 캐스팅을 해서 그 밑밥이 내리진 자리로 채비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서 그 여러 개의 바늘이 달린 그 카드 채비에 가장 하부에 2호짜리 추가 들어가죠. 그래서 2호 정도의 무게가, 조금 무거운 무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빨리 이 카드 채비가 직진성을 유지하겠죠. 이 추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이 카드 채비를 정렬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려면 저부력 막대치는 아무래도 늦겠죠. 뭐 0.5 막대치나 1호 막대치나 늦어요. 그래서 빠른 채비 정렬을 위해서 2호 막대치나 3호 막대치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고부력 막대치를 쓰는 이유입니다. 일단 막대찌를, 2호 막대찌를 넣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막대찌를 고정하는 스토퍼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지 멈춤봉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 요거, 예, 지 멈춤봉이라고 하죠. 요거를 써야 돼요. 예, 지퍼 잠궜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지퍼 안 잠가갖고 호로록 호로록 했는데. 예. 자, 그래서 지 스토퍼를 넣고요. 채비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고정하는 거지. 고정. 자,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어요, 채비가. 그리고 필요한 소품이에요, 여러분. 요거 있죠. 전어 참숭아 카드. 이게 바늘이 10개짜리죠, 10개짜리입니다. 근데 바늘을 뭐 20개짜리도 있죠. 근데 20개짜리도 쓰는데 이거 20개짜리를 쓰면 안 좋아요. 왜냐면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많은 꼬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낚시 중간에 꼬여가지고 결국에 막 자르게 돼요. 그래서 너무 바늘 20개짜리는 솔직히 비추고요. 10개짜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캐스팅하기도 좋고 채비 운영하기에 좋기 때문에 예, 요 카드 채비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는 예, 2호죠. 예, 막대찌가 2호이기 때문에 2호짜리 추, 도래추라고 하죠. 요 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드 채비를 오픈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뭐 보면 처음 끝이라고 해서 바늘을 어디서부터 뽑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 있죠. 이렇게 써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 처음인 부분이죠. 처음인 부분은 이렇게 도래가 돼 있어요. 도래. 예, 이쪽에 보면 도래가 있죠. 요 도래. 여기가 처음이고, 그죠? 이제 원줄에다 연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끝부분은 이렇게 도래 밑에 홀더가 있죠. 이 홀더는 왜 있겠어요? 그렇죠. 예, 도래추를 달기 위함이죠. 도래추를. 그래서 요 고리에다 도래추를 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채비가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래가 달려있는 부분을 원줄에다 바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참 쉬워요, 여러분. 이게 쉽지만 우리가 숭어가 우리 생활 낚시 어종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감성도 먹지 않게 묵직하고 화끈한 소맛을 전해주는 고기임에는 틀림이 없죠. 단지 숭어는 잡어 취급을 받죠. 자, 이렇게 일단은 처음 부분을 연결을 해서요. 처음 부분만 연결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빼는 거예요. 카드 채비를. 네, 바늘 하나하나 엉키지 않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하나하나씩 풀어서. 아니면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막 잡아당기게 되면 꼬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도 잘 엉키죠. 하나하나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죠. 다 뺐죠. 자, 이렇게 빼면 카드가 보이시죠, 여러분? 바늘이 어피가 달린 바늘이죠. 어피 바늘. 어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에 하얀색 어피가 이 전어들이라든지 숭어들한테 미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뽑았죠. 뽑았으면 이제 예, 추모한 다음에 되겠죠. 추 이오마켓이기 때문에 이오추를 다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오추를 답니다. 네, 달았어요. 이오추를. 그래서 핀도레라고 하죠. 핀도레. 여기 핀도레.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핀도레. 예, 이렇게 핀도레 있습니다. 예, 핀도레 있죠. 여기 핀도레를 열어서, 아유, 참님 감사합니다. 핀도레를 열어서 끼우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끼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숭어, 전어, 막돼지, 카드 채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비를. 자. 일단 가장 위에는 여러분 면사매듭이죠. 반유동 낚시기 때문에 면사매듭이에요. 면사매듭이 있고 내 찌를 수심을 고정할 수 있는 반응구슬, 원형구슬, 반달구슬 및 원형구슬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막대찌, 요 막대찌 부력은 2호입니다. 2호 막대찌가 들어가고 그리고 막대찌를 고정할 수 있는 멈춤봉이죠. 멈춤봉. 요 멈춤봉이죠. 중앙색 멈춤봉. 예, 멈춤봉을 달았고 이제 거기에 바로 카드 채비. 예, 카드 채비. 바늘 10개짜리를 예, 도레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바늘을 10개를 쭉 다 뽑아서 가장 마지막에는 도레 추 부분에 2호 추를 달면 채비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이게 예, 여러분 전어 숭어 낚시 카드 채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채비가 끝이 났고요. 밑밥은 여러분 그냥 오로지 빵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예, 빵가루만. 병에 낚시하고 병에돔 낚시하고 똑같이 빵가루만 운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밑밥을 한 주걱 딱 치고요. 내가 던지고자 하는 곳에 밑밥을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멀리 조금 캐스팅을 해서 그 밑밥이 있는 자리로 릴링을 해서 밑밥이 내리는 자리에 카드 채비를 내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채비를 내려서 그 숭어나 전어 입질이 오게 되면 막대지에서 어신이 나타나죠. 근데 이게 전어 입질은요 막대지에서 다양하게 입질 형태가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감성도 낚시나 기타 뭐 찌낚시처럼 찌가 쭉 들어가는 입질도 물론 간혹 있긴 하지만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입질만 입질이 아니고요. 꼿꼿하게 서 있던 막대지가 오히려 붕어 입질처럼 찌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찌를 올려버려요. 그것도 입질입니다. 그것도 입질이고요. 꼿꼿하게 있다가 살짝 까딱 기울죠. 그것도 입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입질이 막대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유념을 하시고요.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